네, 반갑습니다. 촛불 배정규입니다. 지난번에 3월 11일 날그 정신질환 치료의 필수 요소는 약물치료 플러스 네 가지 요소라고 해서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오늘 이제 그 후속으로 올리는 동영상입니다. 오늘도 그 아직 코로나19 이 상황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다들 코로나19 때문에 고생들이 많으시죠? 잘 참고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할 제목은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전문 심리 상담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 내용을 강의하고 연달아서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전문 심리 상담자가 되는 방법도 연달아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이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우리 당사자들에게 왜 심리 상담이 필요한가라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유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병과 병의 결과에 대해서 알아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시작될 때는 병 자체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병이 시작된다는 건뭘 의미하느냐면 증상이 생겨났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망상이라든지 환청이라든지 이런 증상들 또는 조증 증상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생겨나게 되면 그걸 우리는 이제 병이 생겼다, 발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병 자체가 증상이 생겨남으로 해서 이 병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병이 우리 보통의 어떤 신체적인 질환하고의 좀 차이점이 병이 생김으로 해서 흔히 상당수의 경우에 우리 전체 당사자들의 뭐 정확하게 몇 프로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적어도 한 7, 80%의 우리 당사자들에게 사회생활 붕괴가 초래된다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던 학생들이 학교를 못 다니고 휴학을 한다든지 또는 학교를 자퇴한다든지 직장에 다니시던 분들이 직장 생활을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든지 또 이전에 사귀던 친구 관계가 다 단절이 돼서 결국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또 가족 관계에 갈등이 생겨서 여러 가정 생활에 심한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의 사회생활이 이제 붕괴가 된다는 문제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사회생활이 붕괴된 상태가 세월이 뭐한 6개월, 1년 이렇게 지속되다가 보면 흔히 대부분의 경우에 심리적 붕괴가 따라옵니다. 심리적 붕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존감이 손상된다, 자신감이 저하된다, 자부심이 악화된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자아정체감에 혼란이 온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혼란이 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열등감이라든지 실패했다라든지 뭐 이런 느낌을 갖게 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암울하게 생각하게 되고 비관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하는 이런 이제 심리적 붕괴가 초래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병에 대해서 접근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원래의 출발점인 병 자체도 다뤄야 되지만 이 병이 생기고 나서 이후에 파생된 문제들 그러니까 사회적인 붕괴라든지 심리적 붕괴라든지 이 문제도 우리가 다루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조금 부연하자면 이병 자체, 그러니까 병의 증상 자체를 다루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치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약물 치료를 하든 또는 어떤 다른 방법을 쓰든 간에 증상을 가라앉히겠다, 그러니까 망상을 가라앉히겠다 또는 망상을 없애겠다. 환청을 가라앉히겠다 또는 환청을 없애겠다 또는 조증 증상이 붕 떠서 충동적으로 행동하는데 그것을 가라앉혀서 정상적으로 만들겠다 이러한 노력들을 우리가 치료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인 붕괴, 사회생활이 붕괴된 데 우리가 개입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재활이라고 하고요. 여기 한 가지 잠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장애라고 표현하는데 장애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장애의 준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긴 것을 다시 복구하겠다 하는 것. 그러니까 사회 재적응, 사회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하겠다 하는 이 노력을 우리는 재활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적 붕괴가 이제 오래 지속되다가 보면 그 다음 심리적 붕괴가 오게 되는데 이 심리적 붕괴에도 역시 재활이 관여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재활에서 심리사회적 재활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심리사회적 재활이라는 말은 신체적 재활이라는 말에 대비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신체적 재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체질환, 신체적인 손상이 생겼을 때그 신체적인 손상에 따라서 생긴 장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행장애가 생겼다. 이동의 장애가 생겼다.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마음대로 못 간다라고 했을 때그 사람이 어떻게 여하이 신체적 질환에도 신체적 손상에도 불구하고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수 있게끔 도와줄 거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신체적인 재활, 신체 재활이 되겠죠. 그것에 비하자면 심리 사회적 재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심리적 재활 그리고 사회적 재활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심리적 재활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붕괴된 그 상황에서 다시 복구해서 심리적 붕괴를 극복하겠다 이야기고요. 또 신체적 재활, 사회적 재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생활 붕괴를 극복하고 다시 사회생활을 해나가겠다. 이때 사회생활 붕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회에서의 자신의 역할의 문제입니다. 사회에서의 자신의 역할이 상실되거나 또는 침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크게 보자면 일에서의 역할, 대인관계에서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일과 대인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재활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90년대 이후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재기. 저는 재기라고 번역하고 있고, 보통 또 다른 전문가들은 회복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영어로는 리커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리커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앞에 우리가 치료나 재활하고 비교하자면, 이 리커버리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 붕괴와 관련된 용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리적 붕괴 또는 심리적 좌절. 그러니까 리커버리, 우리가 재기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회복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 번역을 하자면 좌절 극복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즐겨 쓰는 용어로는 인생의 리모델링이다. 이런 표현도 제가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너진 인생으로부터 다시 일어서는 것. 심리적으로 다시 일어서야 되고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다시 일어서야 되고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리커버리라고 하는 용어는 1차적으로는 심리적 측면에 초점을 둔 용어이죠. 그러니까 손상된 자아 정체감을 회복하는 것,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 자부심을 회복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리커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이 우리가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나 또는 심한 우울증의 문제의 심각성은 뭐냐면 병이 병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병이 그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붕괴가 되는, 인생이 붕괴가 되는, 인생이 바뀌어 버리는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병 자체만 국한해서 접근을 해서는 해결책이 안 나온다 하는 겁니다. 결국 그의 무너진 삶 또는 그의 무너진 인생 예, 우리가 어떻게 개입할 것이냐. 이제 이 문제가 수반이 된다는 것이죠. 또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병이 생기자마자부터 가장 유의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이 병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막는 노력이 대단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나 심한 우울증의 문제를 과연 병의 문제로 볼 거냐. 아니면 이것을 단순한 병의 문제가 아닌 삶의 문제. 그의 인생의 문제로 볼 거냐 하는 이것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의 삶의 문제, 그의 인생의 문제로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우리가 치료적인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우리가 재활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리커버리, 재기 노력, 리커버리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어디에 가면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치료적인 도움은 어디에서 제공하느냐, 재활에 관한 노력은 어디에서 제공하느냐, 또 리커버리를 지원하는 노력은 어디에서 제공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치료적인 이 부분,
에 대해서는 우리가 병원을 이용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 병원에 가서 약물을 처방받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약물 치료인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재활을 실천하는 기관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또는 지역사회 내에 있는 각종 재활센터 또 주거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재활을 책임지는 기관이죠. 그런데 원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재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또는 재활센터나 또는 주거시설이나 이런 데에서만 실천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병원에서부터 재활 노력들이 시작이 돼야지 되는 것이거든요. 입원해 있을 때부터 재활과 관련된 여러 프로그램들이 시행이 돼야지 되고 또 그런 훈련이 돼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병원은 약물 치료 위주로 해서 치료적인 노력에만 국한하고 있는 것이고 그가 다시 어떻게 하면 사회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을지 또 심리적 붕괴를 어떻게 잘 극복해낼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현재 우리나라 병원에서는 좀 소홀히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 재활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로 볼 때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또 우리가 흔히 사회복귀시설이라 하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라고 이야기하는 재활센터 그리고 주거시설 이런 곳에서 이제 제공을 하는데요. 이런 시설들이 어디에 있냐 하는 걸 아시려고 하게 되면은 각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이구 또는 군 사회복지과에 문의를 해보시면 전부 다이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와 모든 군 단위로 우리나라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1개소씩 다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재활센터나 주거시설, 특히나 대도시에는 이런 게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제 지방에 군 단위에는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곳을 이제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 이외에 사실은 이 재활을 담당하는 기관이 어떤 기관이냐면 직업훈련기관이라든지 취업발전기관, 이런 것들이 이제 절실히 필요한데,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은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직업훈련을 시켜주는 직업훈련센터라든지 또는 취업발전기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그냥 장애인 직업훈련기관이라든지 전체 장애인들, 신체 장애인들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전체 장애인들에 대한 직업훈련기관이라든지 또는 취업발전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관들이 있지만 우리 정신장애인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그런 직업훈련기관이나 취업발전기관은 현재 없는 상태이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 이 재활 프로그램이 적절히 제공되지 않음으로써 생겨나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상당수 조현병 당사자, 조울증 당사자들이 무직인 상태로 전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직장을 못 갖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대인관계에서 결국은 고립되어서 사람들을 못 사귀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에서 정신 질환자들, 그러니까 조현병 환자나 또 조울증 환자나 심한 우울증 환자들을 위한 이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많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관을 이용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커버리. 우리가 심리적 붕괴와 관련된 어떻게 하면 그들의 심리적 붕괴를 다시 회복시킬 거냐, 심리적 붕괴로부터 그들이 다시 일어서게 만들 것이냐, 이 부분은 어디에서 도와주느냐라고 했을 때, 자, 이런 리커버리를 지원하는 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기관이 제가 생각할 때는 심리 상담 센터들이 사실은 이 역할을 담당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리커버리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꼭 심리 상담 센터에서만 해야 될 역할이 아니라 사실은 병원에서부터 이 역할이 이루어져야 되고, 무슨 말이냐면 병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단지 약물 치료만이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재활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병원에서도 재활 프로그램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심리 상담도 병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또 우리 재활센터들에서도 단순히 어떤 그의 기능을 능력 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뭐 여러 가지 대인관계 훈련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직업 능력을 향상시켜주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재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재활센터에서도 심리 상담이 사실은 활발하게 제공이 돼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병원에서 심리 상담을 제공해 주는 병원, 내지는 심리 상담이라 해도 좋고 심리 치료라고 해도 좋고 정신 치료라고 해도 좋은데 병원이 그 노력을 병행해 주는 병원들이 많지 않다는, 매우 극소수라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또는 지역사회 내에 있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나 또는 주거시설 또는 입소시설 이런 곳에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제공하는 곳이 또한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그러다가 보니까 현재 이 우리 심리적 붕괴에 대처하려는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거의 이 부분이 이제 본인 당사자 스스로 해결해야 될 몫으로 남아있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몫으로 남아있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결국 이 병으로부터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병으로부터 일어서는 과정에서 가장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당사자 본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자력을 갖는 것, 그런 어떤 심리적 힘을 갖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 어떤 리커버리, 재활이라든지, 리커버리라든지 또는 재활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주체는 그것을 해내야지 되는 사람, 당사자 본인이거든요. 치료라고 하든 재활이라고 하든 또는 재기, 리커버리라고 하든 간에 우리가 그것의 주체는 당사자 본인이다.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전문가도 도와줄 뿐이고 가족도 도와줄 뿐이고 결국은 다시 일어설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당사자 본인의 의지와 노력과 당사자 본인의 어떤에게 달려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들이 이 병을 잘 극복하고 일어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그 어떤 자력을 세울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은 심리 상담이 필수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불행히도 이 심리 상담을 거의 제공해 주지 않고 있다. 필수 서비스라는 사실을 인식을 못하고 있다. 나아가서 심지어는 이 심리 상담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전문가들까지 있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심리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다시 한번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하면 어떠냐면 병원 장면에서 심리 상담을 제공해 주는 병원이 거의 없어요. 원래는 병원이 가장 적극적으로 심리 상담을 제공해 줘야 되는 기관인데 약물 치료와 심리 상담을 병행해야지만 되는데 약물 치료만 하고 심리 상담은 전혀 안 해주고 있다. 우리나라 지금 심각한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병원 장면에서 심리 상담이 완전히 공동화 현상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담당해줘야 될 치료진들이 자신들의 그 의무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민간 어떤 심리 상담 센터에서는 또 조현병, 조울증, 심한 우울증 상담을 하느냐. 바깥에 있는 민간 심리 상담 센터는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아동 청소년 상담을 위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가족 상담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울증, 아주 심한 우울증은 뭐 손도 못 대고 있고 그냥 좀 가벼운 우울증 상담하고 있고 이런 정도고 상당수 심리 상담 기관들이 어떤 상태냐면 정신과를 이용하고 있다,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내지는 망상이 있다, 환청이 있다 이렇게 되면 벌써 아 우리 상담기관에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보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병원에 가면은 약만 주고 심리 상담은 해주지 않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제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어디에서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 근데 우리가 그냥 계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치료적인 서비스는 병원에서 특히나 약물 치료 이거는 병원에서만 제공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치료적인 서비스는 흔히 병원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활 서비스는 흔히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또는 재활센터, 그러니까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고 그리고 이 리커버리 지원과 관련된 이 서비스는 제가 볼 때는 심리상담센터가 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우리 심리상담센터는 조현병, 조울증
심한 우울증 환자들을 상담하는 곳입니다 라고 표방하는 심리상담센터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랬을 때 전문가들은 어떤 전문가가 있느냐. 우리가 흔히 이제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우울증이다 하면 다들 머리에 떠올리는 전문가, 1차적인 전문가가 정신과 의사를 떠올리는데 사실은 정신과 의사만이 아니라 이 분야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미 정신과 의사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약물 치료만으로는 안 된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공동으로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약물 치료만이 아니라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적극적인 심리상담, 그리고 적극적인 재활훈련,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정책, 이런 것들이 병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정설이에요. 그래서 정신과 영역에서는 팀 접근법을 해야 된다. 한 직종만이 아니라 여러 직종이 관여해야 된다. 그럼 어떤 직종이 관여해야 되느냐? 정신과 의사, 그 다음 간호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임상심리사, 그리고 또 상담심리사라든지 또 작업치료사. 이게 기본으로 필수인력이에요. 정신과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이게 기본적으로 5대 직종이에요. 이 직종들이 외국에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은 전부 다 어느 정신병원이든 다 이 직종들의 근무자들이 있고 각자 자신의 고유한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같이 한 환자를 두고 같이 의논해서 치료 계획을 잡고 같이 역할을 분담해서 하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의사와 그리고 간호사의 힘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 분야는 팀 접근법을 해야 된다. 다양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1990년대 이후부터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강조되는 전문가가 동료 지원가예요. 똑같이 이 병을 알았던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환자들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했던 정신과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에 대해서 동료 지원가가 필수 인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에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임상심리사하고 또 상담심리사를 구분하니까, 이게 구분하는 나라도 있고 구분하지 않는 나라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임상심리사라 하면은 심리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정신과 병원 쪽에서 주로 일하는 사람들, 내지는 상담센터를 하더라도 좀 더 심한 문제를 지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임상심리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상담심리사는 흔히 정신과 병원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그러니까 정신과 병원에서의 실습이나 수련 경험이 없는 분들,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어떤 가벼운 적응 문제라든지 아동 청소년 문제라든지 가족 문제라든지 등등 이렇게 해서 이제 비정신과적인 문제 쪽을 위주로 보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상담 심리사 내지는 상담 심리 전문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지금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외국의 유럽이나 이런 데 따라서는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임상 심리사, 상담 심리사에 큰 구분 없이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다양한 이 상담 심리를 하시는 상담 심리사들이 있고 아니면 심리 상담사들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분들도 또한 이 우리 조현병, 조울증, 심한 우울증 당사자들에게 필요한 인력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이 우리가 조현병, 조울증, 심한 우울증에 왜 심리 상담이 필요한가 그 문제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병 자체만 우리가 볼 게 아니라 이 병으로 인해서 파생된 문제들, 병의 후유증 이라고 이제 봐야 되죠. 이 병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회적 붕괴 그리고 심리적 붕괴, 이 문제들을 잘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심리상담이 필수적입니다. 꼭 말씀을 드렸습니다.